안녕하세요. 안지민입니다. 남성 성기능 장애 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중년 남성 이상의 절반이 성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기능 장애는요, 이 성생활뿐만 아니라 또 사회생활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셨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남성 성기능 문제 중에서 가장 또 괴롭히는 질환이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그럼 발기부전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발기부전은 그 기능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10번 중에 2번 내지 3번 이상 그 발기력이 충분치 못해서 이제 성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발기부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 진단은 이제 환자분들의 주관적인 증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발기부전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 정도인가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같이 발기부전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압축해서 보면은 크게는 음경 동맥에 혈관 이상이 오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흔히들은 심장에 스텐트가 있다거나 뭐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거나 네. 그런 때들 경우에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때 많이들 발생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립선 암이나 대장암, 직장암 같은 골반계 쪽에 있는 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환자들이 이제 발기부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의 발기부전들은 치료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들에 상관없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능 장애가 불러오면 자신감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발기부전이 오랫동안 있으면은 음경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키가 줄어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음경 해면체에는 혈액이 가서 원래 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피가 잘 안 가서 생기는 질환이 발기부전이다 보니까 발기부전이 오랜 시일이 지나면은 음경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랑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아 임플란트 받고 나서도 이제 뭐 음식을 뜯거나 씹거나 뭐 맛보거나 즐기거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음경 임플란트도 역시나 음경의 감각, 피부의 뭐 사정, 오르가즘, 소변 보시는 것 차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발기량만 돌려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임플란트 시술은 개발된 지가 한 40년이 넘습니다. 팽창 임플란트는. 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구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체내 임플란트, 이제 수술 받는 임플란트들 중에서 내구력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래 발기부전 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가 언제나 환자의 만족도에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치료들 중에서는 논문 연구에 의하면은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갖고 오신 앞에 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기구를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지금 보시면 이제 음경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이렇게 밑에 보면 그 펌프하고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누르면은 이제 환자 음경 크기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보통 펌프를 한 5번 내지 뭐 이런 경우 좀 실린더가 큰 경우에는 한 10번 가까이도 누르면은 이렇게 실린더 내압에 수압이 오르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발기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물을 빼주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형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자연스러운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압으로 작동하는 원리고요. 네. 아주 단순하게는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누르는 대로 이제 펌핑이 되고 이제 켜지고 그 다음에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버튼 눌러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팽창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시술 영상을 좀 보면서 저희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음경 임플란트는 팽창 임플란트는 체내 완전히 이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 밖에 봤을 때 뭐 보이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음낭에 위치한 펌프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음경 해면체 내에 있는 그 실린더에 수압이, 내압이 올라서 발견된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 끝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수압을 내려주게 되면은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버튼하고 펌프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펌프를 누르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고,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다시 평소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돌려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용 방법을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이 간단한 이 수술법, 그 네네.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당일 외래 수술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 내원하셔가지고, 수술 전에 이제 필요한 전처치를 받으시고, 네. 수술 자체는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취 합병증을 낮추기 위해서 국소 마취, 그 우리 포경수술 받을 때처럼 국소 부분 마취만 진행해서 네. 한 4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수술이 완료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는 한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그리고 퇴원하셨다가 다음날 외래 내원하셔서 소독을 받으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술도 두려워하는데 혹시 네네. 2층에 들어간 기구가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죠. 티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치아 임플란트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임플란트를 받으면은 네. 당연히 약간 뭔가 불편하거나 이물감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지금.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일이 지나면은 우리 몸에서는 임플란트들을 둘러싸는 생체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있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이 약간 다르긴 한데 네. 대체로는 6주에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런 많은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수술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부작용이라든지 네. 또 따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든 임플란트 수술은 크게 두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부분들은 이제 부차적인 거고, 이 두 가지 합병증을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감염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고장이 되겠습니다. 고장은 10에서 15년 동안 고장률이 0.5% 미만입니다. 거의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동차 타이어 상상하시면 됩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도 터지지 않지만 날붙이로 찌르면 터집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 침 맞거나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감염의 경우에는 수술 후 6주 동안 이렇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균이 많거나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면 좋고요. 1% 미만, 이제 경험상 한 0.6% 정도의 감염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먼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나면은 3개월 뒤에 다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는 한번 문제가 되면 다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음경 임플란트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감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8살이 된 남성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어서 현재는 인슐린 펌프로 조절 중이라고 하네요. 발기부전으로 5년 전부터 약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음경의 크기도 많이 감소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환자분처럼 정말 약물에도 효과도 없고 또 주사치료에도 곤란을 겪는 분들,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경우였어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약물의 반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든 주사제든 반응이 적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소실되는 게 특징적입니다. 당뇨라는 것은 결국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음경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발기력이 감소하고 그런 이유로 음경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이나 주사제가 듣지 않는 경우고 음경 크기가 주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던 경우세요. 그래서 수술 후에 크기가 커진다는 표현은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회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면체가 줄어들었던 거니까 거기에 뭐 없는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크기를 되찾아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사연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55세 남성입니다. 5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성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정시간도 빠르고 만족감도 낮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변에서 약물치료 추천을 해도 약을 먹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네. 자,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고 해서 수술에 대한 이 무서움증, 뭐라고 할까요? 공포를 더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당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주변에서 뭐 당이 있으면 살이 잘 안 아문다. 수술 받고 나서 이제 뭐 살성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음경 임플란트, 팽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논문 연구에 보면은 당뇨병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정상 환자군에서 네. 큰 감염률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이 좀 더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뇨병이나 이런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전신 마취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 혈관이 이런 데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국소마취를 통해서 마취합병증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들 이제 많이 이런 경우들이 이제 최근에 많아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재혼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한동안은 전혀 성관계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그때 주의를 기울여 보니까 이제 기능이 떨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팽창 임플란트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약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복용을 해서 사실 먹는 약이나 주사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으세요. 이게 딱 언제나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이제 치료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팽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발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 원할 때 언제나 가능합니다. 원장님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뇨병이나 또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내가 수술을 해도 될까?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시잖아요. 네네.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그런 분들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네. 뭐 심장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다거나 뇌졸중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은 대장암, 뭐 직장암, 뭐 전립선암 이런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원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팽창 임플란트는 사용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음경 해면체 내 실린더 내압이 올라서 저렇게 발견된 상태가 되게 되고요. 사용이 끝나시고 나면은 펌프 위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작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강직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펌프를 누르는 만큼 이제 강직도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작이 이제 간단하시기 때문에 뭐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고령인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요? 가끔은 손가락 일부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팽창용 임플란트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이상 당뇨로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음경이 좌측으로 휘는 망곡증이 발생해서 음경의 크기가 급속도로 감소하였고 발기부전이 악화되어 먹는 약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우울하고 삶의 의욕도 잘 생기지 않는데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세요. 네네. 이런 경우에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네. 어떨까요? 환자분은 그 본인은 이제 뭐 자기는 발기부전이다 이렇게 병원에 오시게 되지만은 실제로 네. 이분은 세 가지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발기부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음경이 이제 크게 감소하면서 한쪽으로 휘게 되는 페이로니 병하고 세 번째는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남성 갱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환이 같이 있으셨는데요. 네. 페이로니 병이라는 게 페이로니 병이 아마도 이분에게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의사인 기욤 드 페이론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질병을 집대성해놓고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해서 손이 이렇게 그 인대가 굳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듀프트리엔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증상이 음경의 해면체 발생해서 해면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면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걸 못하게 잡아버리니까 길이가 줄어들고 한쪽으로 이렇게 휘는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은 이제 본인이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부터 음경이 아프더니 한쪽 부분의 음경에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고 한쪽으로 휜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페이로니 병을 의심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로니 병과 발기부전이 같이 있었던 경우에는 팽창 음경 임플란트가 골드 스탠다드 치료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페이로니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경의 길이가 짧아지는 다른 치료법들과 달리 팽창 임플란트를 통해서 길이가 짧아지지 않고 크기를 이제 회복하면서 원래 각도를 되찾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발기부전하고 페이로니 병하고 같이 치료를 받으셨던 경우입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지금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나오게 되고요. 네. 안에는 수술 완료되게 되고요. 그리고 평균 출혈, 그러니까 수술의 위험도는 저희가 출혈이 얼마나 되냐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숙련된 임플란트 수술하는 분들은 한 50cc 안팎의 출혈량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다고 보실 수 있고요. 수술한 이후의 결과가 매우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기구 자체가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용이 훨씬 더 간편해지셨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버튼의 조작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 감염률이 네. 한 5%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정말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텐트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발기부전 증상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약물과 주사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해서 엄두가 나질 않네요. 수술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정말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는 동맥에 기본적으로 큰 이제 좀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경동맥, 이제 뇌로 가는 혈관, 그 다음에 네.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동맥, 이런 동맥들이, 혈관들이 다들 컨디션이 안 좋으십니다. 이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경으로 가는 동맥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나 뭐 주사제 같은 약물의 반응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또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이나 이런 거에 되게 부담이 있으셨어요. 괜히 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은데 약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막 통증이 흉통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안전하게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더 도움이 됐던 경우세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경우거든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런 문제 없이 국소 마취로 안전하게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던 경우였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시술 원리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몸 밖에 나와 있는 기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낭에 위치한 네.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음경 해면체 내에 있는 실린더의 내압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런 이후에는 사용이 끝나시고 난 이후에는 펌프 바로 위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수압을 빼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한마디로 밑에 있는 펌프를 누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이 쉽고 간편하시기 때문에 이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이가 있으셔도 아니면은 손이 약간 불편하셔도 거의 대부분 쉽게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수술할 경우에는 나이대가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신체적인 나이하고 네. 본인의 이제 연령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신체적인 연령,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신체적인 나이를 딱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특별히 거동이 어렵지 않고 자기 이제 다니신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7세 남성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3년 전 수술을 한 후 발기부전과
가벼운 요실금 증상이 생겼습니다. 최근 재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치료받고 싶은데 약은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심했네요.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저에게 맞는 치료법은 없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아,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좀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전립선 암, 이제 전립선이나 음경이나 밑에 네. 골반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사실 그 하복부의 골반의 해부학적 구조가 약간 변합니다. 밑에 이제 구조가 변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전립선암 수술할 때 전립선 옆으로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게 타고나기를 좀 전립선에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립선암 수술을 할 때 이제 요도 괄약근이 조금 이제 한 조금 일부가 절제되기 때문에 남자가 원래 괄약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가 원래 기능이 약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요실금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전혀 호전이 없으시기 때문에 팽창 음경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 이유는 일단 기본적인 발기부전은 이제 수술적으로 저희가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그건 좋아지는 거고요. 다음으로 가벼운 요실금, 하루에 뭐 패드 한 장 안 쓰시는 정도, 약간 우리가 엄마들 보통 보면 막 힘주면은 뭐 중년 여성들이 왜 힘주면 생긴 요실금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네. 웃거나 막 어머 그런 이제 약간 요실금들이 네. 있는데 그런 정도의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팽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 나면 남자분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수술 받고 나면 생기는 경우들은 팽창 임플란트 받고 나시면 훨씬 호전이 되십니다. 자, 원장님 그런데 발기부전 수술 시에 좀 우리들이 환자들이 직접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없을까요? 뭐 단순히 발기부전 수술뿐만 아니고요.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논문상 연구를 보면은 이제 이 수술을 많이 한 경험이 많은 그리고 이제 뭐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도 하는 의사가 누군가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얘기했던 사람한테 수술을 받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수술 경험이 충분하고 현재도 충분한 양의 수술을 하고 있는가. 당연합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많이 했던 사람이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말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좀 더 좋을 확률이 높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네. 마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입니다. 젊거나 뭐 이런 환자분들은 괜찮은데 연령이 있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마취가 국소마취로 진행되는 것이 환자분들 위해서는 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 환경인데요. 결국 수술의 결과는 수술하는 집도의 수술을 담당 같이 하는 이제 그 스태프들, 네. 의료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술 환경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네. 것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잘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환자분들은 체크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삽입술을 수술한 이후에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 수술 받으시고 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뭐 성관계는 최소한 4에서 6주 이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술이나 담배는 좀 주의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먹는 약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피가 너무 나지 않도록 이제 너무 많이 다니시는 거는 한 3일 정도는 쉬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수술 후에 이제 병원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환자분들에게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따라 하시는 것이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